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트2 결제 영상인데요. 시원한 공덱입니다. 덱은 포린 카트인데, 이덱 한번 알아보죠. 장비입니다. 포디나 공속 세트에 신기루 무기력 분노 불사, 리는 공속 세트 초인 불사 신기루 불사, 카르마도 공속 세트에 신기루 불사 무기력, 태오는 스징의 치명 섰고요. 운명 두 개에 불사 하나입니다. 진영은 속공지형 2고, 개조는 전열 공속 10%, 중열은 7%, 후열은 치확 5%. 마스터링 대부분 올리면 되겠죠? 공덱이니까 광력 뱀 중에 대부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석은 공격 시 감전, 공격 시 상대 이상 저항 감소, 반가, 뭐 추가 피해 이런 것들이네요. 사수형 링 같은 경우에는 막경을 감소, 상태 이상 면역, 공증, 추가 피해로 구성이 돼 있고. 자, 그럼 결투전으로 가보죠. 상대 1인 공대. 자, 페린 카첸 굉장히 유명한 덱이죠. 오, 야, 쇼크도 일단 찍고 있습니다. 오, 자, 하나 태우고. 자, 근데 저 덱은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부활을 많이 해요. 야, 근데 잘 잡고 있는데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일단 결정 초기화 돼서 점수는 여기입니다. 자, 일단 태우 부활 남았는데 이긴 거 같죠? 이러면은, 야, 자, 이번에 방덱 제카카카 민폐. 와, 뭐야. 아니, 시작부터 파일이 그냥 녹았는데요? 이야, 또 태우고. 아니, 디브고. 와, 파일 일단 끝났고, 그냥. 자, 근데 살렸네. 괜찮아.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브고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자, 린이 생존이 돼야 돼요. 자, 린이 죽으면은 안 됩니다. 절대. 자, 파일이 뭐 갱까지 쓰면서 린을 노리고 있는데, 버티고 있고요. 태우고. 자, 린 궁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밀고. 야, 린이 조금 위기네. 와, 근데 거의 다 잡았네요. 제이브 부활 있을 것 같은데. 부활, 4대1. 자, 남은 스킬 다 쓰면. 자, 린도 부활 있고. 태우 부활 있고요. 자, 궁핍니다. 빨리. 오, 빨리. 자, 린 모아줘. 아니. 태우. 아, 린 부활. 네, 어우. 인줄 알았네. 어? 인식불가. 일단 인식불가 켰고. 쓰고. 이게 안 죽어? 자, 궁 써야 될것 같은데요? 와. 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해가 원즉사대. 아, 닉네임이, 그래요. 자, 일단 원즉사라도 이게 즉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야 되겠죠? 자, 포딩 할때 녹았고,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와, 다 잡네. 자, 패스케일 쓰고, 이제부터 뭐 CC 안 걸릴 겁니다. 그냥 두드려 패면 돼요. 요즘 뭐 코제트 패 힘들다 하는데, 약간 요런 덱으로 우리 뽀도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아주 야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 잡고요. 와. 자, 또 공대. 루디 패스로 테링 카체. 저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와, 아니 무슨 스킬 한 방에. 녹는데요, 그냥. 자, 부활. 뭐 분노로 버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한 번에 녹는 모습. 자, 포기나면 우린 죽었고. 리붕. 아, 이게 린 전력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상대 태우궁인가요? 우리도 일단 좀 녹고 있습니다. 부활해야죠. 부활. 자, 부활해서는 상대가 좀더 괜찮거든요. 태우만 남았는데, 3대1. 마무리하네요. 자, 방덱. 제카카카. 민폐. 자, 이렇게 한번 녹여보죠. 일단 약점이 우리 지금 근데 이게 조금 무기력이 없는 부분에서. 오, 와, 제이블 근데 녹여버렸네. 뭐 이렇게 된다면 무기력 의미 없죠. 자, 태우 궁까지 갑니다 이거. 상황 너무 좋은데. 거의 완벽해요 상황은 지금. 제이블 궁한 세대 맞아도 이길 것 같아요. 뭐이 정도 상황이면 링궁 쓰면서. 네, 스킬 쓰고 있고. 자, 상대 제이브 궁 씁니다, 이제. 자, 쓸듯말듯 썼네요. 지금 딱 스킬이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약간 딜로스가 좀 있죠. 이럴 때, 제이브 궁 쓰고, 풀초한 다음에 스킬 좀 써주면 그렇죠. 잡을 수 있거든요. 제이브 마지막 부활입니다. 포기나도 부활. 자, 4대 1. 야, 이게 방대까지도 잡네. 야, 너무 좋은데? 자, 또 해감. 네, 원직사대. 노예 카크. 자, 일단 포디나는 죽을 수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오히려 일어나서 패스킬 쓰고. 네, CC 면역한 다음에 뭐 두드려 패면 됩니다. 통탄만 해도 세거든요.
와, 뭐야. 하나씩 계속 먹는데요? 룰리 부활해도 뭐 높겠죠? 필요 없어도 됩니다. 오. 오, 전열 공대. 이거 궁금했는데. 에이스 팬. 가능할지. 자, 우리 패스킬 썼고. 자, 받아칠 수 있을까요, 과연? 일단 폴리나 녹았습니다. 다른 영웅들은 뭐야, 안 죽는데, 그냥? 폴리나 부활. 자, 근데 폴리나는 이제 죽을 것 같고, 곧. 어쩔 수 없는데. 자, 태우 궁 우리도 켰고. 태우 궁이 진짜 중요합니다. 린 생존 여부랑. 일단 상대 린은 벌써 죽어서. 태우만 잡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태우 부활 대비하죠. 3대1. 와, 마무리. 자, 다시 한번 방대. 제카카카. 링팻. 와, 칼 잡고 시작. 상대 패스킬 바로 빠집니다. 자, 칼 왠지 또 죽을 것 같거든요. 와, 바로 또 잡고. 제가 궁까지만 스무사이 가면 되는데, 일단 제 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궁을 한번 허용했는데, 자, 지금 잡아야 돼요. 오우. 한 대밖에 안 맞았고, 그래도. 부활. 야, 나 태우 궁을 켰어요. 이러면 이제 쿨토돼서, 이 안에 있으면 다 높거든요, 그냥. 오. 자, 카르마도 녹였고. 자, 부활. 와, 태우 뭐 혼자 난리 났네. 자, 리는 계속해서 브리드 놓고 있고요. 그렇지. 자, 태우 다시 한번 궁. 이야. 자, 또 루에 카크 덱. 자, 해가 원드사 덱. 자, 녹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일단 죽었는데, 보디나. 부활하면은 패스킬. 야, 이건 진짜 그냥 너무 쉬운데, 이덱 상대로는. 뭐 거의 꼬부승인데요? 이야. 자, 체린 카챙 또. 네. 1인패. 아, 3명 녹이고 진짜. 호호. 자, 그래도 일단 부활. 우와, 보라나 다시 죽었어요. 이야, 이거 뭐냐? 오, 너무 센데? 와, 지금까지 봉덱 중에 가장 센것 같은데요? 저 태우 부활이 있겠지만, 뭐 없죠. 4대 1입니다. 너무 유리해요, 마무리. 야, 단한 번도 안 지고 일단 슈페 왔고. 야, 공속 공덱. 크리스펫 이번에는. 자, 크리스펫 굉장히 핫하죠. 스킬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고. 일단 우리 패스킬 빠졌습니다. 받아칠 수 있을지. 태우 궁. 오? 야, 일단 뭐, 뭐? 뭐야? 와, 역시 이래서 쓰는 건가? 와, 씨. 상대가 오히려 덮치러 왔다가, 예, 녹았습니다. 태우 빼고 다 녹았고. 빙부활. 잡고요. 태우 벌라 맞겠죠? 야, 너무 편안한데? 단한 번도 안 졌는데, 이때까지는. 마무리. 자, 결투장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와, 녹화하는 동안 단한 번도 안 졌습니다. 16승 0패. 포제트 팻 있는 분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포린 카테 덱이었습니다. So can we just love?